세계 각 민족은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물품이 나오게 되면은 각 나라에서 그 관심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독일 사람은 그 물품을 보면서 이것 얼마나 오래 쓸수 있느냐 처음 묻는 것이 그 말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독일제는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영국 사람은 이 재료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이걸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 그걸 묻는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이거 언제 세일하느냐, 그렇게 묻는데요. 중국 사람은 이거 카피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이거 진짜냐, 가짜냐, 그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자, 이 지역마다 또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의 목사가 어떤 것에다가 중점을 두고 말씀을 증거하는가, 그것이죠. 성경대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갈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우상숭배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정도 말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았겠죠? 예. 제가 처음 미국에 왔어요.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 교감 선생님으로 근무하다가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사업을 하여서 돈을 많이 벌은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등록을 했는데 저는 그때 40대였고 그분은 60대였습니다. 아주 인물도 훌륭하고 돈도 많고 인격도 좋고 다 훌륭해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 오면은 예배만 딱 드리고는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어떤 미팅도 없고 기도회도 안 나오고 제가 답답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응답했어요. 그는 나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 딱그 한마디. 자,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현실에 안주하여 살면서 더 이상 주님은 알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없고, 지금도 자기 신앙과 자기 현실의 그 포만감으로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역겨워하시면서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습니다. 토하여 내칠 때에는 갑자기 건강이 무너집니다. 내 의지하던 모든 것이 허무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런 말을 안 하니, 너희 허물과 죄들이 하나님께서 오는 이런 일, 복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영적인 복들을, 뭐 이런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말자. 그렇게 너희가 말하고 있으니 이 모든 복이 너희가 막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모함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좋은 복을 스스로 막아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겨우 맹목을 이어가는 신앙에 안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관념입니까? 실제입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발밑에 있는 보화단지를 발견했어요. 그거 자기 것 아니죠? 밭 주인의 것이죠. 너무너무 기뻐서 그것을 다시 묻어놓고 집에 와서 편안히 잠을 잡니까? 잠을 자도 그 보화 생각, 눈을 떠도 그 보화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밭을 살 수 있는가? 기뻐한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 밭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하여서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이 관념입니까? 실제입니까? 천국이 그렇다는 것이죠. 천국은 종교적인 이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은 허구의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예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좋아하고 사모한다고 천국 가는 겁니까? 나는 매주일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 천국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행동해야 되고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우리는 투자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쉽지가 않았다고 그랬어요. 11장 17절에 보니까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네바는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여러 날이라. 이 말은 이 끝날 것 같지 않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과 화친한 것 외에는 다 싸워서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왕들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우리가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볼 적에는 뭐 쉽게 쉽게 잘 넘어가는 것 같지만은 살아 과정 하나하나가 쉬운 것이 없어요. 인간관계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인간관계가 망가집니다. 믿을 만한 관계일수록 조금만 소홀히 하면은 금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정복에 원칙을 주었어요. 그 원칙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다. 너희들은 순종하면 된다. 그것이 원칙이었어요. 가나안 정복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편에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가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일심으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표현은 뭡니까? 저 정복 과정이 쉽지 않아서 싸우는 날이 여러 날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플랜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였다면 쉽게 쉽게 가야 하는 것이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게 문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 자기 삶에 무엇인가 잘 안 풀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자꾸 회의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가끔 변덕을 부리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 생각을 이 시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퍼즐링 아이들이 하는 거 봤죠. 그 퍼즐링이라는 것은 그림 조각 맞추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적에는 우연히 보내지 아니했어요. 아무런 계획 없이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고난, 기쁨, 환난, 고통, 영광 이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그 퍼즐링 맞추기의 그림이 거의 다 맞춰져서 완성품이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퍼즐링을 다 맞춰보지도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퍼즐링을 다 맞추지 못하고 천국에 간단 말이죠. 천국에나 제대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적에 순풍에 돛단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항해에 파도도 보냈습니다. 폭풍우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 다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치고 기다림으로 목말라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작은 내게 기쁨과 행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침묵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고 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가나안 부족이 왜 쉽게 항복하지 아니했는가? 하나님이 말씀했고 순종해서 가면은 다 그냥 무너뜨리고 다 했는데 왜 싸우는 날이 이렇게 길고 쉽게 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팍하게 대적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야지 그들을 다 진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애굽에 가서 네 백성을 해방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순종해서 갔어요. 바로에게 갔어요. 그러면 바로가 순순히 백성을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는 열 가지의 재앙을 다 받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까지 다 받고 나서야 항복했어요. 그리고 백성을 내보냈어요. 그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지요. 애굽은 철저히 망해버렸지요. 그런가 하면은 모세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길은 버스로 가면은 6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보로 걸어가면 15일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점처하였을지라도 애굽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너무나 쉽죠. 그건 바로는 잘 알죠.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지 말라. 그 백성을 손대면 망한다. 그 인식이 열 가지의 재앙을 받으면서 바로의 마음속에 새겨져 버렸어요. 그 백성을 쉽게 내보냈다면 바로는 다시 뒤쫓아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갔을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철저히 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바로가 쉽게 항복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바로의 머리에 새겨진 것이 있었어요. 저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다. 저 백성을 침략하다가는 망한다. 이런 인식이 애굽 사람에게 꽉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갈 적에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게 가가지고 금은을 요구했잖아요. 주인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 나한테 주시오. 주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어요. 어서 가지고 가라. 어서 가지고 가라.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는 우리 다 망하겠다.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길은 북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가서면은 육로로 15일이면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동쪽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홍해를 만나게 했습니다. 홍해를 말단같이 건너게 해서 그 땅을 가나안을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애굽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반역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도 죄를 사모하느냐? 그렇게도 세상을 좋아하느냐? 그렇게도 종로로 타던 애굽 땅이 그리웠느냐?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만들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에게는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부터는 한 번도 침략을 안 받았어요. 왜? 고대에서부터 이 백성을 건드리면 우리는 망한다. 그걸 알았기 때문이죠. 딱 한 번 침략을 받았는데 그것도 요시아 왕이 애굽 군대가 북쪽으로 가면서 길을 비켜달라고 그랬는데 요시아가 길을 비켜주지 않고 애굽 왕과 부딪혀서 싸우다가 요시아가 죽고 망했지요. 자, 우리가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에스겔서 6장에서부터 이제 끝장까지 그 유다 나라, 암몬 나라, 모압, 애굽 이런 나라들이 심판하는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특징에 그 주가 되는 규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에야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수없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6장 13절에 어디에서나 그 시체들이 뒹굴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7장 4절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을 따라 너희를 벌하여서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주가 이렇게 치는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에야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파손돼 버렸어요. 다 죽고 겨우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가 부서진 배 널판지를 붙잡고 파도에 밀려서 도착한 곳은 무인도 섬이었어요. 그는 해변에 널려진 파손된 배조각으로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낮이면은 바닷가에 나가서 구조선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망망대해를 바라봅니다. 하늘이는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무인도에서는 혼자 살 길이 전혀 없어요. 구조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배가 있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남겨두었던 조그만한 불씨에 바람이 불어가지고는 그만 집이 홀랑 다 타버렸어요. 그는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구조선이 왔습니다. 구조선의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까? 누가 집을 다 태웠나요? 하나님이 태우셨잖아요. 하나님이 남아있는 오두막집까지 다 불태웠으니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적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뇌승마비 장애자 송명희 씨의 뇌승마비로 태어난 중증장애자이지요. 그런데 그가 쓴 시가 아주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갖는 것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찬양을 들은 서울에 있던 그 남서울은혜교회 그 홍정길 목사님이, 그분의 동생이 그 정신박약아였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송명희 씨가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하였으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불공평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견딜 만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후하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다가 나를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완벽하시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불공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그 땅에 있는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은 가나안 땅의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는 것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땅을 정복만 하면 못합니까? 그 땅을 정복하였지만은 그 땅의 백성이 가진 그 우상 숭배에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본받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을 이유도 없잖아요. 자, 가나안이 예루살렘이, 가나안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 미국 땅에 살기 좋은 땅에다 심지 왜 그 가나안 예루살렘에다 심었을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젖은 목축지가 있어서 목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꿀이 있다는 것은 벌과 나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께서 5장 5절에 그 대답을 기록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것이 예루살렘인데 이방 사람들로 예루살렘을 둘러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그 족속을 가나안 복지로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북방으로 가려면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됩니다.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 아프리카를 가려면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요충지가 가나안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늘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왜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을 두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것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너희 민족이 큰 민족이 아니다. 너희의 주위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있다. 너희보다 강한 나라 애굽이 있고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다. 유럽 각국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가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면은 너희는 열국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말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심겨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고 누구만 바라보고 살으라고 여기에 심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죠. 돈 의지하면 안 돼요. 인맥도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너희들을 이 땅에 와가지고 너희 자녀 망가질 것이다. 너는 사업에 성공했지만은 네 영혼을 망가질 것이다. 마지막에 너희 건강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오직 나 여호와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영광이죠. 자,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 읽은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대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대만 남았더라. 정복하여야 한 사람들 가운데 아낙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적에 정탐을 먼저 보냈죠. 12명의 정탐들이 가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때 정탐들이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랬어요. 아낙이라는 것은 목이 길다 그런 뜻인데 목이 길면은 키가 크다 이런 족속이죠. 그들은 기걸이 장대한 백성이었습니다. 정탐들은 보고 와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그들과 비교하니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낙 사람들을 다 정복했는데 그 끝맺음이 아주 석연찮아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대만 약간 남았더라.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지 못하고 약간 남았어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사사 시대가 돌아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더라. 가사,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을 잡아 죽인 족속이 가사 사람이었습니다. 가드, 다윗과 싸운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약간 남았더라. 가드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고 사울왕 때에는 사울왕이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민족이 크게 되었고 거기에서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아스돗은 어느 족속입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의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고 법궤를 뺏어간 족속이 아스돗 족속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사람이 블레셋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세 왕 시대 때에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늘 고통을 준 족속입니다. 사사 삼손이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그들을 섬기는 다곤 신전에 끌려 나와가지고 말을 연자 몇 도를 돌렸지요. 삼손이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들과 함께 죽었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다 죽여야 했을 거를. 사울 임금이 마지막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여서 블레셋에 패전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할 때 다 죽여야 했을 걸. 내가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예수 똑바로 믿었을 걸. 후회하지 마세요. 가서와 가드세, 에스도세 약간 남았더라. 남겨둔 그들이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못된 행실을 이스라엘이 본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더 악하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다 말씀했지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오직 나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이 되면은 너희는 그 땅에서 영구히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그들처럼 죄를 짓고 더러워지면은 너희들도 그 땅에서 내가 쫓아낸다. 세계 만민 가운데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우상을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래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하나님의 큰 포크레인으로 뚝 떠가지고는 바벨론에다 갖다 놔버렸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 땅을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름까지 바꾸어버렸습니다. 그 땅이 지금 블레셋의 팔레스틴이죠. 팔레스틴. 가사와 가드의 아스돗에 약간 남았더라.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왜 그 백성을 남겼을까?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타협을 했는가? 성경은 구체적인 이유를 한두 군데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겨두니까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일곱 족속을 그 땅에서 진멸하고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벌써 3천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3천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에서 공부했죠. 어느 민족이든 그 민족의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에 가지고 있던 그 특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뭐 다 반복할 수는 없고 간단히 요약하면요.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가나안 족속 낮은 자존감과 헛된 것에 무릎을 꿇는 허망한 삶 그것이 가나안 족속의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에서 허망한 것에다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코로나, 코비드 다 지났죠? 3년 동안 대면 예배 못 드렸죠? 그때 저희들이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어요. 미국 교회는 문 닫았어요.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었어요. 허망한 것에 무릎 꿇지 말라.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허망한 것에 무릎을 꿇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던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3년 동안 드렸어요.
한 번도 예배 패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있는 것이죠. 3년 동안 예배 안 드리고 대면 예배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심정이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많은 교회가 문 닫아버렸잖아요. 허망한 것에 무릎을 꿇지 말라. 해쪽소, 쓴뿌리 감정,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휘족속, 세상이 주는 향락이나 쾌락을 사랑하며 즐기는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유행을 좋아하고 쾌락, 스포츠, 향락 이런 것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들을 즐기며 사는 성품, 그것이 바로 휘족속이에요. 버리서족속,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신경질이 많고 미움과 혈기와 짜증이 많은 그 족속이 브리스 족속인데 우리 교회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없어요. 신경질이 많고 미움과 혈기와 짜증이 많지. 기르가스 족속,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에서는 장작꾼의 귀한 진가를 모르고 망령되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꾼을 팔아버렸어요. 아모리 족속, 교만과 자기 자랑하는 성품입니다. 윤리와 철학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성이 전혀 없어요. 여부서 족속,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 속에 정오심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내 안에 있으면은 천국에서 거부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은 행위로 심판받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성품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도 내 안에 이것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진멸하라. 천국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원수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내 안에 그대로 있으면은 영적인 싸움에서 패전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패전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겨야지 천국에 들어가지요. 날마다 졌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성품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걸 남겨두면은 그것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게으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가치관의 혼란,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시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완벽하였다. 네 스스로 그 계획을 망가뜨리지 말아라. 나는 네가 망가뜨려 놓은 너의 인생을 내가 고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라. 말씀을 훼손시키지 말아라. 내 말에 절대로 순종하라. 결단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천국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에서 저희들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떳떳 미지근하면은 토하여 내침을 받는다고 하여 싸우니 그때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남겨져서 진멸하여야 할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의 성품을 깨우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향락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깨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것들은 다 쫓아내고 성품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예수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실 적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주었는데 내가 다 망가뜨린 것을 지금도 주님은 고치기를 원하오니,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보할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